인디계의 보석이자 보물이죠. 우리 션 특유의 감각적인 음색과 독보적인 감각으로 또 대중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2019년 음악적인 감성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멋지시네요.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주셔서 먼저 시선을 왼쪽부터 함께 해주시죠. 왼쪽입니다. 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네. 아, 너무 겸손한 포승으로 정면 모시고 우리 사랑의 하트 한번 달려주세요. 우리 팬분 여러분. 아, 너무 귀여우시죠? 오, 좋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과 함께 여러분 사랑했는데, 하트도 다양한 하트를 보여주고, 마지막 오른쪽은 어떤 하트일까요?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쇼시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DJ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쇼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KPMA 시상식에 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굉장히 오늘 좀 활발히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이랑 같은 시상식에 나오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초대받은 게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더 활발한 활동하시고 또 웨이브폼이라는 또 멋진 노래를 또 우리 곁에 들려주셨는데, 우리 KPMA 오늘 2018 KPMA를 맞이하면서 준비하신 뭐 특별한 무대가 있으신가요? 네. 네. 오늘은 평소에 방송에서 제 노래를 많이 들으실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저 웨이브폼을 라이브로 네,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야, 악기 연주까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 잠깐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한 소절만 우리 보신 분에 딱 한 소절만 딱 불러줄 수 있을까요? 웨이베코 오늘 무대 맞배기로 딱 기억나시는 부분 한 소절 딱 괜찮다. 오, 된다. 오.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베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더 부르시면 안 돼요. 본식의 중계를 보시면 또 함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점점 더 사랑을 더 받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보컬 매력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원래 보컬로 시작했던 뮤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제가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컬을 저 스스로한테 디렉팅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게 좀 저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중에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쇼 씨가 어떤 아티스트, 어떤 가수로 좀 인정받고 또 팬분들에게 어떤 수식어를 좀 듣고 싶으세요? 올해로 제가 음악을 시작을 한 지가 이제 정식으로 데뷔한 지 10년째예요. 그래서 계속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꾸준히 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처럼 꾸준히 음악을 들려주는 웨이베코만은 음악 들려주는 우리 쇼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본식에서 또 인사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점점 KPMA 이곳 레드카펫 현장이 우리 많은 관객분들과